HK 이노엔 알아보겠습니다. HK 이노엔 지금 월봉으로 보면은 29,800원. 예, 가격대 월봉에서 보면은 하방을 지금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요새 일봉에서 봐서도 하방이고 주봉도 하방, 예, 월봉도 하방. 여기 재무정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정보에 들어오면은 일단 요 밑에 지배기업을 봐야 되는데, 지배기업에 한국콜마가 있습니다. 예, 이 기업이 혼자 있는 기업이 아니라 지배기업이 있습니다. 한국콜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을 보면은 매출이 8,000억인데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 예, 일단은 이 정도면은 일단은 어느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흑자라는 기업입니다. 여기가 뭐 한 1,000억씩 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부채를 보면은 자본보다 부채가 작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부채가 적으면은 뭐다? 신뢰성이 있다. 예,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꽤 괜찮은 기업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전문 의약과 숙취의 건강기능식품, 예, 이렇게 뭐 의약 관련, 예, 헬스케어 관련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알아봐야 될 거는 지배 기업인 한국콜마. 예, 항상 지배 기업을 확인해야 됩니다. 월봉으로 보면은 이제 빠져갖고 지금 약간 올라왔습니다. 한국콜마의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은 A고 한국콜마 홀딩스라고 또 지배기업이 또 있습니다. 27%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콜마 홀딩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도 10%를 들고 있고, 이게 퍼센트만? 퍼센트죠. 예, 보유지분 퍼센트. 예, 10% 들고 있고. 그리고 재무를 보면은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예, 매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좀 낮기는 한데, 뭐 일단은 뭐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예, 판단이 되고, 부채를 보면은 부채가 2020년도에 보면은 부채가 많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채가 있으면 안 좋은데, 일단 근데 지금 최근에 2020년도 보면은 자본이 많이 늘었어요. 9천억에서 1조 4천억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업의 자산이 어느 정도 증가했다. 예, 부채는 다 비슷한데. 그래서 이런 건 좀 긍정적인 겁니다. 예, 회사가 이제 뭔가 성장을 했다. 예, 그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채 비율 100% 정도는 뭐 예, 위에 또 지배 기업도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고, 한국콜마 홀딩스. 예, 근데 상장사더라고요. 한국콜마 홀딩스라는 이제 또 최종 지배 기업이 있고, 그럼 이 기업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돼요. 지금 주가가 지금 하방인데, 한국콜마 홀딩스 윤상현 회장님이 29%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럼 대주주가 있다는 거죠. 대주주 지분율이 29%면 아주 좋습니다. 예, 거의 30% 가까이 되죠. 그리고 보면은 매출이 6천억씩 일어나는데 영업이익이 있고, 이렇게 신뢰성 있는 기업은 이게 거의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신뢰성 없는 기업은 이게 안 맞아요. 근데 이제 신뢰성 있기 때문에 흑자 기업이고, 부채 보면은 자본보다 부채가 거의 한 50%밖에 안 되죠. 예, 부채 비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자본이 8천억인데 부채가 4천억. 예, 이 정도면 아주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지배 기업이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탄탄한 회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예, 좋은 기업이다. 자, 그럼 한국콜마 홀리스는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갔노? HK 이노엔 이제 한번 뉴스도 한번 봐야죠. 뉴스가 뭐가 있나? 그러면은 뭐 저칼로리 음료 2일 전에 일어난 2일 전에 나온 뉴스. 뭐 이렇게 뭐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제품 만들고 있고, 하루 평균 11만 병 예, 판매가 되고 있고, 예, 이렇게 이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일어나고 있고, 속쓰림 신약 맹추격 국내 시장 키우고, 대웅제약이 이제 속쓰림 신약을 만들어서 HK 이노엔을 맹추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HK 이노엔한테는 안 좋은 그거죠. 경쟁 회사가 이제 더 성장을 하고 있다. 예, 그런 뜻이기 때문에 대웅제약의 경쟁 회사인가 보네요.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팩스 클린.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예, 이렇게 이제 뉴스를 보면서 예, 이런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예, 그런 것들 이제 한 번씩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콜마는 뭐 어떤 뉴스가 있는가. 이런 것들 지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 화장품. 예, 한국콜마는 브랜드 화장품입니다. 뭐 어떤 게 있는가. 좀 뉴스도 한 번씩 보고,
브랜드 화장품 죽수는데 한국 콜마 코스맥스 고공행진 뭐 좋은 그 내용입니다. OEM 주문자 뭐 OEM 방식으로 뭐 제조하고 뭐 LG도 있고 뭐 이렇게 한국 콜마가 이제 OEM으로 많이 납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뉴스 자료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그런 것도 한 번씩 보고 지배 기업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가 이제 항상 좋은 기업을 한 30군데에서 50군데로 분산해 갖고 폭락장 때 그때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갖고 평소에는 이런 기업 사갖고 이제 단타만 치고 비중 10% 20% 중요한 건 뭐다? 좋은 기업을 내가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폭락장 올 때까지 기다려서 항상 나스닥 검색해 갖고 폭락상 때 보고 좋은 기업을 선정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해야 선정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이제 알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주식시장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의지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전문가가 돼야 되고 단 하나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폭락장 때 좋은 기업을 분산 투자해 갖고 사는 거다. 그 길이 이제 밀지사 먹방 채널에 다 있습니다. 밀지사 먹방 채널에 그거 주식 관련된 영상들이 거기에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밀지사 검색하면은 샴푸 해석단에 가면은 또 이 안에 또 이제 주식에 대한 거 이 왼쪽에 보면은 주식 기업 토론 주식 공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이런 거 싹 읽어보면은 밀지사는 어떤 식으로 기업을 선정을 하는가 그걸 스스로 하게 되면은 기업 이름만 갖고 오면은 아 나도 이렇게 검토를 해갖고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 내 포트폴리오에 넣어도 되는 기업인지 그런 기업이 아닌지 그런 거 스스로가 판단하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이제 한국 콜마 홀딩스 하고 HK 이노엔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뉴스 자료 이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뭐 증권사 이런 거는 이제 뭐 참고용으로만 하고 절대로 저런 데 의지하면 안 돼요. 스스로 뉴스 자료를 보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종목이 있으면 또 토론도 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